PC방 알바생인 야스모는 아직 서빙이 서툴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슨 뺨치는 그녀의 진공 흡착력은 손님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서빙 도중 칠칠맞게 흘려버린 그녀는 손님께 사과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빨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 PC방은 빈자리가 안 생길 정도로 사람이 많아집니다. PC방 사장의 꿈은 북적거리는 PC방을 만들고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 아이를 가지는 것. 하지만 PC방부터 손님이 모이기는커녕 매달 적자. 조폭을 연상시키는 그의 외모 때문에 여자들은 달아나버립니다. 그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한 번은 맞는 법으로 그가 포기하려던 찰나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제어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정말 뭐든지. 그녀의 이름은 야스무. 그녀를 만나며 PC방 사장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얇은 허리에 큰 골반, 딱 달라붙는 레깅스. 그녀의 몸매는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고,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걸 느낀 PC방 사장은 야스모와 함께라면 대박이 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는데요.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법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스모는 이중인격이라는 것. 또 다른 그녀의 이름은 데우스. PC방 사장에게는 거리낌 없이 아이를 갖자고 했고, 손님에게는 가깝게 밀착 서빙을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야스모와 데우스는 한 몸을 사용하고, 나쁜 쪽이 사고를 칠 경우 착한 쪽이 제압이 가능하며, 사실 데우스도 나쁜 친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데우스의 이런 행동은 PC방 분위기를 망치는 것이 아닌 손님을 더욱 많아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PC방 알바생. 그녀의 이름은 정연. 사실상 이 PC방의 실세인데요. 야스모가 PC방에서 자고 밥 먹으며 생활한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야스모를 내보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야스모를 들이기로 한 PC방 사장. 또 더 이상 끌려다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빈유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며 퉁명스럽게 말해버립니다. 빈유라니요? 슬렌더라고요. 하지만 옆에 있던 야스모를 봐버렸고 더 이상의 반박은 없었습니다. 야스모는 아직 서빙이 서툴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슨 뺨치는 그녀의 진공 흡착력은 손님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커피를 쏟은 손님의 손을 정성스럽게 빨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 PC방은 빈자리가 안 생길 정도로 사람이 많아집니다. 어쩌다 보니 PC방 사장의 꿈 중 하나에 PC방 만석을 이루게 됩니다. 사장은 이런 야스모를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월급을 올려주었고, 치킨을 사주었으며, 더 이상 PC방에 방치하는 것이 아닌 그의 집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몸이 가까우면 마음도 기우는 법. 그날 밤 이 둘은 눈이 마주친 순간 더 이상 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PC방 사장의 마음에는 사랑이 한 줌 싹 트기 시작했죠. 그의 일상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낮에는 잘 나가는 PC방 사장님으로, 밤에는 야스모의 비밀 친구로 보내며 그간 상상만 했던 야스 라이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데우스가 사장을 불렀고, 비천한 인간 과 천상계의 신이 몸을 섞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더 이상 야스모와 사랑을 나누지 말라고 했고, 인간은 그녀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족을 시킬 수 없다는 말에 유독 당황스러운 사장의 표정. 만족하던데요? 데우스는 야스모를 만족시키려면 10번은 해야 한다고 했지만 PC방 사장은 10번은 훨씬 넘은 횟수인 20번씩 했고, 그녀는 매일 반 죽었죠. 이 말을 믿을 수 없는 데우스에게 직접 보여주기로 하는데요. 데우스가 내기를 제안합니다. 자신을 만족시킨다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데요. 한판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PC방에서 말이죠. 악마인 데우스도 사장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우스는 대가로 그의 소원인 악마의 눈을 주는데요. 이 눈은 사람들의 호감도를 상태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자와 관계를 가지면 포인트가 올라가고, 호감도가 10점이 되면 상대의 마음이 저절로 열리는 시스템입니다. 기능 중 하나는 호감이 있는 사람이 모두 리스트에 나온다는 것인데요. 놀라운 점은 정연이가 호감 리스트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칭 슬렌더라고 하는 PC방 알바생인 그녀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니 그는 믿을 수 없었는데요. 3년 전 그는 고백했지만 차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백을 거절한 정연이는 다음날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 PC방 사장은 이때부터 누구에게도 정을 주지 않는다는 규칙을 만들었고, 이날 이후 연애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눈앞에 있는 정연이에게 악마의 눈을 써보니 그녀의 실제 속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었고 점점 호감도가 올라갑니다. 호감도가 올라가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힘들었는데 술 한 잔 사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녀는 사장에게 그간 말 못한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요. 사실 PC방 사장을 좋아했고 결혼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했는지 쉬고 싶다며 나가자고 합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녀도 야스모와 데우스처럼 사장에게 굴복하고 마는 걸까요? 하지만 PC방 사장은 쉽게 굴복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가장 굴욕적인 방법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마치 모르는 남자 앞에서 그녀의 흥분한 민낯을 전부 드러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세계의 악마 야스모는 간절히 성공하고 싶지만 늘 실패만 했고, 단지 사나워 보이는 겉모습 때문에 매일 차이기만 했던 PC방 사장이 야스모와 함께 PC방을 성공시키며 인생이 180도 바뀌는 작품인데요. 그에게 악마의 눈까지 들어오며 여자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현재 노벨피아에서 3화까지 무료 감상 가능하며 월 9,900원의 노벨피아 플러스 가입 시 노벨피아 내 모든 웹소설과 웹만화 전 회차도 감상 가능합니다. 끝!